이번에 살펴볼 이 마지막 니카야에는 불교는 그러면 뭐 하자는 것이냐? 이제 불교는 외도들을 비판했다면, 그러면 불교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뭐 하자는 종교냐? 이런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열반, 해탈, 이런 걸 추구하지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해탈은 뭘까요? 인도 철학은 다 해탈 추구합니다. 브라만교에서도 해탈한다 하고, 자이나교에서도 해탈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인도의 모든 종교 철학 가운데서, 세속적인, 말하자면 유물론자들이나 쾌락주의자들이 아닌 바에는 누구나 다 열반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쾌락주의자들도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니르바나라는 것은 불이 꺼진, 불이라는 건 뭡니까? 고통이지요. 고통의 불길이 사라진 걸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열반이냐고 우리가 물어보면, 열반은 내용이 사실은 단어는 열반인데 내용은 같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브라만교에서는 뭐가 진정한 열반이냐, 해탈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윤회를 하고 있죠. 윤회에서 벗어나 가지고 윤회하지 않는 천상세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불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감로라는 말 쓰지요. 달감자에 이슬로자 감로라는 말을 쓰는데, 본래 그 말은 이제 인도 말로 이제 죽지 않는다, 불사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그럼 이 불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브라만천에 가야 우리가 죽지 않는다. 브라만천은 이제 범천이죠. 브라만천상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브라만천상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잘 모셔야 돼요. 제사를 잘 모시고, 또 브라만교의 입장에서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주장하는 선정 수행을 해가지고 결국 죽어서 이제 브라만천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는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오지 않고 열반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그 열반은 현실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은 뒤에 가는 곳이지. 살아서는, 일단은 살았으니까 죽기는 죽어야 돼. 근데 죽은 다음에 다시 안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봤을까요? 말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열반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상가들이, 그럼 누가 보지도 않고 뭐 경험도 못한 걸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상가들은 이 현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럼 현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괴로움이 없는 것은 뭐죠? 쾌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괴로운데 뭐 재밌는 거 보면 즐겁죠?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런데 연속극 보니까 막 재밌어. 그럼 연속극 보고 있으면 괴로움이 사라지죠. 일단 뭐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이 이제 해결되든 안 되든 모르겠어. 하여간 보면 그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쾌락주의자들, 말하자면은 이제 요즘 말하면 유물론자들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 그래, 이 세상에 뭐 별거 있어. 그냥 재밌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뒤는. 어차피 우리는 물질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들이니까 죽은 뒤도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고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현실주의자들이죠. 우리 현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모두가 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죽은 뒤에 뭘, 그건 종교적으로 이야기할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뒤 걱정 안 쳐. 죽은 뒤 걱정한다면 살아서 이렇게 함부로 살지를 못하지.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인 쾌락이 열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이나교에서는 또이 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냥 감각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게 열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고통스러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게 진정한 열반이냐? 우리는 본래 행복하고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이게 이제 지바라고 하는 영혼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을 가진 이게 못된 업을 지어 가지고 까르마를 통해서 육체하고 결합을 했어요. 육체하고 이제 정신이 영혼이 결합해 있는 상태니까 이게 괴로운 겁니다. 영혼은 죽고 살지 않는데 육체가 죽어버리면 또새 옷, 새 육체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생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겠어요?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 몸을 떼어내야 돼. 영혼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쁜 짓을 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새로 업을 지으면 업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또 새로운 몸하고 결합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론이 참 그럴듯하지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업을 안 지으면 이제 내 안에 들어온 업이 이제 닳아져요. 이게 업이 닳아질 때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은 사라질 때 고통을 느낀다면 고통을 느끼면 업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미리 고통을 빨리 느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괴로움을 자청해서 고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행이라는 수행법은 특별하게 어떤 이론도 없습니다. 뭐가 제일 더 좋은 고행이냐? 괴로움이 많으면 좋은 수행법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옛날에 보면 인도 뭐 만화 같은 걸 보면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늘방석 위에서 막 뒹굴고 하잖아요. 인도의 수행자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고행주의자들의 수행법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바늘방석이 올라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올라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뾰족뾰족한 막 바늘이 살을 쑤시고 피가 흘러나오고 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육체가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또 즐겁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런 수행을 하셨죠. 단식을 합니다, 막. 그러면 이제 얼마나 배고픈 게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런 이제 여름날 뜨거운 데 가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물 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견뎌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반이라고 말하지만 열반은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열반 하지 말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인 줄을 알고 가자는 겁니다. 자,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겠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잊지도 않은 것을. 자, 우리 토끼뿔 찾으러 갑시다. 토끼뿔. 토끼뿔 찾아서 돌아다니면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언젠가 토끼뿔이 나오겠습니까? 없는 것 찾으면 영원히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찾으려면 있는 걸 찾아야지요. 자, 죽어서 브라만천에 간다고 하는데 그 브라만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죽어서 천당 가자고 하죠. 천당을 본 사람.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천당을 구경해 본 사람이 없어요. 갔다 와서 천당 이야기해 본 사람이 없는데 지금까지 천당 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수도 없어. 불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요즘 우리 불교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절에 다니면서 뭐 열반 해탈한다 하죠. 깨닫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깨달으려고 합니까? 어떤 열반을 구합니까? 이렇게 부르면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열반은 이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열반이니까 얻어야지, 해탈이니까 해야지, 깨달음이니까 깨달아야지, 이런 식이야. 그건 왜 그러느냐? 부처님 경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다 말씀해 놓으셔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깨달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이고,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해탈 열반은 무엇이다.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하고, 방법도 알려줬고, 목적도 알려줬고. 그럼 누가 그걸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내가 했다고 그러네. 실증하신 분이에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반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내가 해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와서.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처님은 행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자기가 직접 실천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또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몸으로 직접 실천하신 분이다. 그걸 보고 이제 진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실. 그래서 불교는 진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느냐? 물론 모든 불경이 다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니카야에 불교 수행, 또 불교 수행의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이 마지막 니카야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경전이죠.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이 그냥 누구나 다 읽는다고 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처님.